오늘장 공략주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 불사조 리서치의 김진경 본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 종목들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정식 부장의 지금 대우건설 함께 살펴보시죠. 저희가 이제 대선 전에 진입을 해서 대선 이후 지금 주간 고가 기준으로 6.83%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략 점검 한번 해주시죠. 네,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주가가 좀 빠른 속도로 오르지 않았나라는 우려감도 좀 있었지만 대선 이후에 지금 관련한 종목들 대부분 수급이 계속적으로 좋은 모습을 이어가고 있죠. 시장은 한번 출렁였습니다. 그렇지만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기관의 수급이 무엇보다 굉장히 탄탄하게 들어가고 있고 오늘도 기관의 수급이 강하게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연기금 중심으로 한 수급이 굉장히 좋은 그런 모습들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도 계속적으로 좋은 모습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7,500원 정도는 매물 소화는 조금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짝 밀릴 수는 있겠지만 조금만 더 길게 봤을 때는 조정은 깊을 가능성이 낮고요. 조금만 더 길게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 좀 더 가능하기 때문에 수익 보신 분들은 일정 부분은 차익 실현하셔도 좋겠지만 다는 매도하지 마시고요. 조금 더 들고 가시는 전략 충분히 좀 유효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저희 이렇게 대우건설에 대한 수정 전략까지 한번 들어봤고요. 이어서 김진경 본부장의 GS글로벌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진입한 이후로 아쉽게 주가 흐름이 좀 부진하면서 현재 손절터치하면서 손절처리된 종목으로 분류가 됐네요. 자, 이 종목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죠. 네, GS글로벌의 경우는 지금 원자재 관련주를 계속 순환매 상황이 보이면서 돌아가면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시장 자체가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 석탄과 관련된 이 원자재 관련에 대해서도 이슈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동종목도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GS글로벌까지 저희 수정 전략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어서 오늘장 공략주 한번 공개해 보겠습니다. 윤정식 부장님, 오늘은 어떤 종목 해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이마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마트 같은 경우는 소비 관련해서 좀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최근에 좀 전에 대우건설 말씀을 드렸는데 대선 이후에 경기 부양이라든지 경기 활성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각이 되고 시장에서도 이런 부분을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마트도 유통 쪽에 있어서의 경기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본업을 먼저 살펴드린다라면 사실은 주가도 많이 내려왔죠. 작년에 18만 원 정도 했던 게 12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최근에 조금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있었는데 오프라인 매장이 작년에 좋지가 않았습니다.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코로나로 인한 오프라인 매장이 많이 감소를 하면서 이 오프라인 매장의 이익 회복이 상당히 더딘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오프라인 매장이 더딘 이익의 회복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하더라도 트레이더스라든지 트레이더스는 오프라인 매장임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상당히 견고하죠. 그리고 이마트 24와 스타벅스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실적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호텔도 사실은 재작년까지는 발목을 잡는 요인이었는데 작년부터 확연하게 올라가는 모습, 조선호텔 등 이런 자회사들이 이 실적이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프라인 매장에 이런 이 마이너스의 부분들을 잘 메워주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쓰닷컴의 성장세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은 줄어들지만 온라인은 늘어나고 있죠. 늘어나곤 있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들, 물류창고라든지 아니면 광고비라든지 이렇게 들어가는 비용들이 현재는 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쓰닷컴이 성장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향후에 대한 이 추가적인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선 이후 소비에 대한 활성화 이런 기대감이 시장에 상당히 강하게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이런 기관 수급들, 특히 연기금이 중심이 된 기관 수급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가격적인으로는 굉장히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매력도가 있고 그리고 이 대선 이후에 이 경기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수급으로 나타나고 있는 자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격 전략도 같이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아래쪽으로 가격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향후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기대할 만하기 때문에 매수 가격은 현재 가격, 그리고 목표 가격은 16만 원, 그리고 손절 가격은 13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이마트에 대한 투자 포인트까지 한번 짚어봤고요. 이어서 김진경 본부장님의 오늘의 공략주 공개해 주시죠. 네, 저희 오늘 공략주는 남선 알미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진짜 확대로 원자재 수급이 지금 악화가 되고 있는데 원자재 가격 상승 압력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루미늄의 경우가 지난달 11월 초에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동사는 알루미늄 사업과 자동차 사업부로 크게 나뉘어지고 있고요. 알루미늄 사업부에서는 샤시 부분이 건설업과 공항에 따른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빌딩 외자재의 커튼을 사업의 경우가 워낙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또 꾸준히 물량을 수주하면서 안정적인 매출을 달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알루미늄 시장은 건축, 자동차, 선박 등 필수재로 자리를 잡아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꾸준한 수요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매수가의 경우 현재가 부근에서 가능하시고 손절가 2,170원, 목표가 3,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